네, 생방송 전국교회는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전국 각 지역의 교회나 행사 소식을 살펴보는 현장 다시 뛰는 우리 교회 시간입니다. CTS 수도권 본부에서 준비했습니다. 수도권 본부 연결해보겠습니다. 나와주시죠. 네, 저는 지금 경기도 파주에 있는 방주 순복음교회 아주 특별한 섬김의 장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파주에 나가 계시는군요. 뒤쪽에 보니까 어르신들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어떤 특별한 섬김이 있습니까? 네, 이제 곧 민족 명절인 추석입니다. 온 가족이 모이는 추석이 다가오는 만큼 우리 부모님인 어르신들을 생각해보려 합니다. 파주에 있는 방주 순복음교회에서는 특히 치매나 뇌졸중으로 연약한 육신의 어르신들을 복음 안에 섬기며 천국의 소망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 섬김의 현장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경기도 파주에 있는 한 요양원. 이른 새벽부터 어르신들이 향하는 곳은 요양원과 연결된 방주 순복음교회 예배당입니다. 이 요양원에서는 이렇게 매일같이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 땅에서의 남은 삶과 자녀들을 매일같이 말씀과 기도 속에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어르신들. 완전히 누워 계신 분들은 힘들지만 새벽 예배를 꼭 드려요.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리고 공 예배가 없는 날에는 저녁 7시마다 저희들 겟세마네 기도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그게 그런 어떤 종교 활동이나 어떤 종교 그 믿음 그 기도회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어색해 하시는데 의외로 이제 좀 적응이 되시고 나면 시간 되면 자동으로 참석을 하시고, 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이제 저희 직원분들이 함께 이제 모시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방주 순복음교회는 어르신들을 복음 안에 섬기고자 2003년 교회 바로 옆에 요양원을 세웠는데. 아침 식사와 함께 어르신들의 본격적인 하루가 시작됩니다. 아침 식사하세요. 네, 네. 아침 식사. 네. 오늘 또 어르신들 일 맡겠다. 요양사들은 이곳에서 일하며 복음을 알게 되는 이들도 많은데, 모두가 내 부모를 섬기듯 진심으로 어르신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네. 저도 어머니가 한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네. 어머니를 이렇게 모셨을 때보다도 또 더 이렇게 잘 해야 된다 하는 책임감도 앞서고, 그래서 그런지 또 섬기는 일이 과연 이런 일이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합니다. 이제 활동 시간이 시작됐는데. 오늘은 미술 치료가 있는 날. 그럼 저 여기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까? 같이 해볼까요? 네. 예. 이 색깔 마음에 드세요? 이렇게 미술 치료를 비롯 치매나 뇌혈관 질환 어르신들에게 유익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여기는 진하게 칠하고 여기는 조금 더 연하게 칠하고. 뿌듯한 보람도 느끼고 많은 이들과 신앙 안에 어울리기에 매일매일이 행복한 어르신들.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특히 치매나 중풍을 가지고 계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기억의 인지의 손상이 오는 그 질환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게끔 가시화되고 보이는 그 시점부터는 외부 활동이 굉장히 단절이 돼요. 집에서는 막 굉장히 힘들고 까다롭습니다, 어렵습니다라는 상담 중에 이제 그런 것들을 있는데, 또 의외로 어른들이 또 함께 모여서 생활하다 보면 삶 가운데 잔잔히 흐르는 그런 변화들, 그리고 계속해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위안을 얻고 거기서 위로받는 그런 모습들, 그런 잔잔한 모습들이 이제 오히려 저기에는 이제 큰 변화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오후에 산책 시간. 공기 좋은 이 전원 속에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어르신들입니다. 자주 이러고, 그러니까 뭐 한 이분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한 5분 전 기억도 못 하셨거든요. 지금은 한 그래도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한 2, 30분 전 정도까지는 기억을 좀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가끔은 물 냄새가 나긴 난다. 아 그래요? 맛있는 냄새나요? 그렇게 평화로운 오후를 보내는데 신정욱 목사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요양원 한켠에서 사모와 함께 일남이녀를 키우고 있는 신정욱 목사. 어르신들과 가족처럼 함께 생활하며 섬기기 위해 이렇게 사택을 요양원 안에 만든 것입니다. 어르신들을 늘 동태를 바로바로 살필 수 있고 만약에 정말 위독한 사태가 벌어졌을 때 빠르게 판단해서 병원에 가든지 이렇게 해야 될 일들이 뭐 종종 생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 있는 것이 더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여기에 살게 됐고 신정욱 목사의 자녀들도 어느새 어르신들의 섬김이로 자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맞이한 주일 광주 순복음교회에서는 아주 특별한 예배가 시작되는데 바로 요양원 어르신들과 온 가족이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입니다. 이렇게 예배로 마음을 전합니다. 아들 입장에서 그래도 이렇게 이제 활동하고 집에서 굉장히 힘든 상황을 이쪽으로 모시게 됐는데 와서 3일 후에 상당히 이렇게 본인이 직접 화장실도 가시고 또 어머니 집에 갈까요 하니까 여기가 너무 행복하고 좋다. 내 새끼들이 한 자리 모여서 예배드린 게 재밌어요. 이게 왜 더 재미가 어디가 있을까? 좋다. 저희들이 추구하는 그 어떤 방향성은 뚜렷합니다. 이제 치매라는 질환이 생기고 나면 이제 예배가 단절이 되고 또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들어지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제 이곳에 와서 생활하시면서 믿음생활 계속 연장선상에서 믿음생활 하시고 이제 천국 소망 계속 유지하시고 이제 구원의 확신 가지고 이제까지가 이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역할이고 혹여나 이제 믿음생활 안 하셨던 분들도 어르신들을 불러놓고 제도권 안에서 이제 전도가 시작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에 여기서 이제 믿음생활 이제 하시다가 이제 천국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는 이제 그런 게 이제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고 방향성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고령화 시대, 그러나 치매를 비롯 노인성 질환이 날로 늘어나는 때에 우리 어르신들이 복음 안에 천국의 소망을 갖도록 방주 순복음교회는 오늘도 요양원을 통해 어르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네, 제 뒤에 보시면 어르신들께서 추석을 맞아야 송편을 빚고 계십니다. 이렇게 어르신들을 복음 안에 품고 있는 방주 순복음교회 신정욱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요즘 치매나 뇌혈관 질환 등 노인성 질환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 특히 가족 중 치매 환자가 계실 때 어떻게 돌봐야 할까요? 치매 어르신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요. 댁에서 케어하는 게 참 힘든 일인데 먼저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자전 환경을 바꾸시면 안 됩니다. 환경을 바꾸시게 되면 그에 따른 스트레스는 보통 사람인데 받는 그 이상으로 치매 어르신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는 예를 들면요. 자녀분이 넷이 있다 싶으면 첫째 집에서 몇 개월 또 둘째 몇 개월 하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치매 어르신들을 위해서 댁에서 케어하실 때는 상당히 주의해야 될 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치매도 심해지면 집에서 모시기가 힘든 경우가 생기는데요. 그런 때 부모님을 시설에 모시며 자녀들 마음에 가책이 드는 것도 사실인데요. 그런 분들에게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치매 어르신들 본인도 조금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머지 가족분들 이제 가족
간의 어떤 정서 문제 이런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학계 보고에 따르면 치매 질환 이후 8년 또 때로는 10년 이상 어르신들이 여생을 사시다가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 오랜 기간 동안 가족들 전체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 어르신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가까운 곳에 있는 요양기관들을 이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령화 시대에 치매를 비롯한 노인성 질환이 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앞으로 교회는 어떻게 대비하고 섬겨야 할까요?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인구 고령화라는 단어가 이미 이제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제 잘 알겠지만 우리 교회에는 이미 인구 초고령화가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되어졌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는 나머지 여생을 믿음의 연속성상 예배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개교회들이 적극적으로 노인 요양에 관심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전략들을 준비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조금은 무겁지만 추석을 앞두고 우리의 어르신들을 생각해봤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하나님 안에 평안한 삶을 사시길 소망하시면서 지금까지 수도권 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네, 방주 순복음교회 그 이름처럼 어르신들에게 어느 곳보다 안전한 방주가 돼주고 있네요. 어르신들이 이 사역을 통해서 천국을 확신하고 또 구원의 소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